자, 이제 이번 주 진도 나가야죠. 이번 주는 160페이지입니다. 무효와 취소죠. 자, 일단 개념입니다. 무효란 뭔가요?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취소는 뭔가요? 일단은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 취소는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문제에서 풀었지만 진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면 무효라는 말은 맞지만 진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X예요. 왜냐하면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진의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다라는 말은 맞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교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1번, 본질상의 차이가 뭐냐?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무효. 일단 유효한 것은 취소다. 2번, 소송상의 차이. 따라서, 무효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해주는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주장을 해야 비로소 고려해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보종상의 차이. 자, 우리가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경우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무효의 경우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없는데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동적 유효였는데, 그 제척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취소할 수 없게 되면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 원인이 나옵니다. 일단 무효 원인이 쭉 나오는데, 우리 공부한 것들도 있고 안한 것도 있어요. 안한 것들은 뒤에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취소 원인은 총네 가지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죠. 자, 162페이지 오시면 대페이지가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죠. 사회 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기억나시나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무효인 거죠.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것들을 볼까요? 1번, 착오, 취소할 수 있죠? 무효가 아닙니다. 유동적 유효인 거죠. 3번, 사기죠? 기망, 사기 취소할 수 있죠? 3번도 마찬가지고. 5번, 착오, 그죠?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유동적 유효니까 답은 몇 번만이요?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자, 163페이지 오시면 무효의 의의가 나와요. 자, 뭔가요?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따라서 무효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의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 한 것이니까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무효 원인이 만약에 반사회적이어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무효는 우리가 원칙이
절대적 무예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호하지 않습니다.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무효의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누구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게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게 되는데 바꾸지 마십시오. 그죠?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어의 표시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취소는 다르죠. 취소는 원칙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가 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그건 제3자가 선이라면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무효의 경우에는 진양 의사표시와 통종어의표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니을벗 허위표시 무효인 경우 하나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번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인 경우 나왔죠. 리을 미음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이잖아요. 따라서 비읍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답은 4번이고요.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니은번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16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종효 문제가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무효사유 따로 배우고 취소사유 따로 배웠어요. 근데 이건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 5살 먹은 꼬마애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 먹었다면 명백히 미성년자죠. 19세 미만의 자니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5살 먹었다면 명백히 이 아이는 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물론 이때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하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근데 무효의 종류입니다. 자,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되죠.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 시험범위 무효는 다 뭐죠? 당연무효입니다.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고요. 재판상 무효는 상법력이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죠. 일단 일부가 무효면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윗둘이 상의와 하의를 샀어요. 근데 요 바지 하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윗들이 상의에 대한 매매 계약도 함께 무효인 거죠. 자, 땅을 두 필지를 샀습니다. A 토지와 B 토지 두 필지를 샀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A 토지뿐만 아니라 B 토지의 매매도 한꺼번에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습니다.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뭐까지 건물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꼭 그런 것이냐? 아닐 수도 있죠. 자, 법좀 읽어봅니다. 자, 우리 교재 164페이지 하단에 137쯤이나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바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웃두리 상의까지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지가 없었다면 웃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지만 무효고 윗돌에 대한 매매는 뭐죠? 유효인 거죠. 자, A 토지가 무효면 B 토지에 대한 매매도 함께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무효인 A 토지가 없다면 B 토지만으로도 사겠다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 토지만 무효고 B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효한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어요.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건물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가 없어라도 건물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토지만 무효고 건물에 대한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우측에 일부 무효 요건에서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두 부분이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당사자의 의사 없더라도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과, 원칙은 이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고요. 판례는 요겁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했는데 만약에 토지 거래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건물 거래까지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이제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옵니까?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게 되는데 특히 요즘같이 아파트 가격 투기 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라면 잘 내는 편이고요. 근데 이 보시면 이제 판례가 많잖아요. 근데 판례를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고 일일이 따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도 안 풀려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해드리고 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한 후에 판례는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연습하는 용도로 그 나와 있는 판례를 사용하셔야 돼요. 정리해볼게요. 자,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한게 하나는 했어요. 뭐죠?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또 우리가 부관에서 정지적권, 해제조건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관련돼 있지만 그것은 해당 부분을 볼 거고요. 여기서 볼 것은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건 이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보죠.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는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은 뭐냐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이지 일단 얘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뭐니까요? 무효이니까. 그러면 유동적 무효와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 어딥니까? 168페이지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 효과, 계약금을 이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이죠. 유효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어떤 의무 있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자, 우리 판례는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차고다, 사기다, 강박이다 라고 하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강행법규 위반했다, 반사회적이다 이런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기타입니다. 첫째, 지정해지죠.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지정해제가 돼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서. 세 번째, 이것도 했죠?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것이고요. 따라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불허가 처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고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돼요. 조심할 것은 불허가 처분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것들도 싹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도 이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받지 않기로 했어요.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제가 정리해드린 걸 가지고 한번 이해하는 용도로, 연습한 용도로 쓰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뭐죠? 대표 예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172페이지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가 있으므로 1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 대하여 협력 의무 이행의 의행을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맞는 짐이 되겠죠.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일방 당사 저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절차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2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래서 3번 갑과 을이죠. 쌍방 모두입니다.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는 짐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취소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4번.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에 체결된 경우 갑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이루어졌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졌다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X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해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 X죠. 청구할 수 없고요. 서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 무효행위 전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